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신고리 원전 4호기 원자로 가동을 완전히 정지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탈핵 행동은 화재 이후 원자로 5% 출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